라이트 파일 역시도 싱크와 어싱크로 둘 다 나눠져 있고 구조도 동일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라이트 파일 fs에서 라이트 파일 파일 싱크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째 파일 이름을 정해주고 메시지 점 텍스트로 하고 그리고 데이터 이 데이터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새로운 파일이 하나 메시지 점 텍스트라고 딱 만들어지면서 이 데이터가 담기게 될 겁니다. 볼까요? 지우고 자 그러면은 1 해서 undefined 이건 뭐죠? 아 이게 남아 있었구나. 지워버리고 그러면 메시지 텍스트가 하나 딱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전에서 우리가 봤던 리드미 MD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메시지 텍스트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라이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파일 역시도 또 비동기 형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건 다 수식 처리하고 라이트 파일 현재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파일, 데이터, 그리고 콜백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제로가 이런 식으로 예제가 되어 있죠. write file, 메시지 텍스트, hello node.js,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를 발생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출력해라. 이거 그냥 그대로 해볼까요? 그래서 얘도 지워놓고 아니다. 얘는 살려놓을게요. 살려놓고 자, write file입니다. yep 정리를 하고 그들입니다. 라이트 파일이고 이번에 비동기입니다. 싱크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출력될 겁니다. 보죠. 메시지 텍스트는 지워버리고 딜리트 그리고 새로 메시지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 파일 텍스트 얘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파일 하나 만들어졌죠. 메시지 텍스트 만들어지고 그리고 컨솔 로그 어떻게 됐나요? 1이 먼저 컨솔 로그 됐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순수상으로 컴퓨터가 읽는 순서는 얘가 먼저지만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런 다음에 얘는 천천히 실행된 거예요. 콜백이. 콜백의 특성이 이러하다는 걸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